부실 시공과 감리로 논란을 빚었던 LH의 공공 임대 아파트에 또다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거울이 전국에 8,000세대 가까운 집에 쓰인 겁니다. LH는 뒤늦게 교체에 나섰는데 입주민들은 왜 바꾸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570여 세대 규모 LH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해 준공돼 대부분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곳곳에 여전히 욕실 거울과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건데 입주민들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뭐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입주한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뭐 무사장창 와서 다 교체하더라고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준공된 경기도 양주에 37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주차장 한편에도 자재들이 쌓여 있고 2년 전 준공된 경기도 평택의 9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도 최근 1차 교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곳 입주민들 역시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단체 대여방에서 서로에게 경위를 물어야 했습니다. 2년 전 환자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들은 코팅이 벗겨지는 하자로 자진 리콜한다거나 준공 2년 차 하자 보수라는 내용 등으로 안내했는데 진짜 교체 이유는 거울 뒷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에 주어지는 한국산업표준 KS마크가 있는 자재를 써야 하는데 이런 인증 마크가 없는 부적합 자재로 시공됐던 겁니다. 그럼 LH에서는 그 KS 인증 문제는 따로 얘기 안 하셨나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건설사에서 사실은 하자가 발생해도 잘 안 해줘요. 돈 주는 거는. 일본은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SBS 취재 결과 부적합 자재 사용이 확인된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7,800여 세대에 달했습니다. 이들 세대 가운데는 산화에 더 강한 은재질 거울을 써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싸고 산화에 취약한 알루미늄 거울이 사용된 곳도 있었습니다. 거울은 안전과 직결되는 자재는 아니라 신고 품목으로 분류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품질 관리 절차가 느슨했습니다. 조립식 그 시스템 욕실에 들어가는 12가지 마감재는 신고 품목입니다. 신고한 곳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이제 맞게 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LH는 교체 이유와 진행 상황을 입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달 말까지 교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